자유한국당 대표에 도전하는 김진태 의원은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. 김 의원은 얼마 전 5.18 공청회를 공동 개최해 망언 논란을 일으켰죠. 광주 시민들은 김 의원의 방문에 격분해 쓰레기 봉투까지 던졌습니다. 공국진 기자입니다. 김진태 개불 앞으로 나와라! 성난 시민들이 김진태 의원의 수행 차량을 가로막습니다. 일부는 아예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. 한국당 당권 도전에 나선 김 의원이 당원들을 만나러 광주에 온다는 소식에 5.18 단체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. 거센 항의 속에 김 의원은 겨우 간담회장으로 들어왔지만 쓰레기 봉투가 날아오는 등 혼란은 계속됐습니다. 결국 간담회는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10분 만에 끝났습니다. 대표이자는 특권이 있을지언정 이러한 말로 당사자와 유족들과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헤집고 있는지 그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. 김 의원은 5.18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유공자 명단이 공개돼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. 그거는 뭐 제가 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첨탁에서 발언한 분들은 주관적인 의견을 말한 것 뿐이고 5.18 단체 회원들은 내일 대규모 상경 집회를 이어가는 등 5.18 공청회로 인한 파문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.